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화이팅 넘치는 이미자님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살 때 보면 보위부에 잡혀갔다. 도보위부에 잡혀갔다. 무슨 군보위부에 잡혀갔다 하면 구출불능인 사람으로 다 여기잖아. 보위부는 살아서 못 돌아 나오는 곳이거든요. 보위부가 비밀경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핫한 화이팅이 넘치는 이미자 여사님은 함경북도 도보위부에 잡혀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잡혀갔어요? 예, 제가 전 그러니까 1, 2, 3부에서는 뭐 90년도 중국 갔다 온 얘기, 뭐 92년도, 3년도 하고 6년도 무슨 그까지는 뭐 대홍단 장사 다니던 얘기, 97, 98년도 도강을 계속 밀수를 하던 얘기. 그런데 자꾸 나로 원인도 모르게 북한들이 잡아가니까 제절로 99년도 들어서니까 아하, 도강을 멈춰야 되겠다. 옛날 속담에 불법을 꼬리 길면 잡힌다고. 꼬리 길면 꼭 잡힌다. 현행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난 이때까지 경비대를 끼고 다녀서 내가 무사히 다녔지만 자꾸 이민반에서 꼬자에 들어가고 내 친구들이 내 잘 먹고 조금 좀 잘 입고 이러니까 그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초를 겪었는데 아이 되겠다. 어서는 내가 요 도강길을 끊고 좀 불법 중국으로 그걸 끊고 이제 그 무산에서부터 이제 림강까지 백리예요. 그 림강하고 저 삼장구가 인접이에요. 다리 한남은 양강도고 다리 전에는 림강이란 말이에요. 그 다리 거기다가 예, 무산 사람들이 한 열대 명의 장마당 차려놨어요. 그래 저도 거기에 앉아서 매장을 하나 차리고 있었어요. 그해 99년도 봄부터 뭐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이렇게 쫄렁쫄렁쫄렁 이렇게 비닐방 막 펴고 거기다 이렇게 저렁저렁 놓고 앉아서 그 삼장구 안에 사람들만 싸간단 말이에요. 아니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8개월을 지금 그냥 고기로 걷어서 이렇게 장사를 다니거든요. 저는 절대로 불법 행위를 안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뭐 감자도 내다 바꿔갈 때도 있고 뭐 옥수수도 바꿔가고 이러면 그 나다를 또 지금 무산에 와서 팔아서 이제 본전은 또 살려서 돈은 내놓고 나머지 안 팔리는 식량은 집에 올리다가 또 식구들이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로 오고 이러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근데 그 물건은 라진에 가서 찍어와야 됩니다. 내 무산 우비에서 싼 물건을 갖다가 삼장에서 팔면 가격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찍 가면 자동차 타고 무산에 내려와서 상품 싸는데 뭐 때문에 우리 거 싸겠어요. 그러니까 라진에 가서 찍어오거든요. 그래서 9월이 탁 지나서 10월 초가 됐는데 라진은 지금 금방 갔다 왔단 말이에요. 라진 가는 것도 정말 고난이 간고분투예요. 왜냐면은 무산에서부터 돈 내나 담배를 내나 이런 서비자동차 타고 가다가 곰산에서 갈라서 해령으로 들어갑니다. 해령에서 이제 또 그 라진 쪽으로 어떻게 또 갈라지더라고요. 그래 가서는 그 라진을 가면은 라진시 개방도시도 100% 철조망했어요. 전기 철조망을 다른 나라 국경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또 계속 장사 다니는 아들 또 있거든요. 무산에 그래 간에 배를 따라서 들어가서 어떻든 가면 산을 쫙 올라가요. 그 라진을 들어가자면은 산을 쫙 숱한 여자들이 줄을 서서 올라가요. 그게 철조망 그게 있잖아요. 군대 아들이 이렇게 국경을 지키는 것처럼 그 처음에 거기 다 서고 있을 때다. 근데 여기를 오서는 장사꾼들이 계속 돈을 거이고 지나갔다 지나갔다 할까나 장사꾼이 오기로 그 철조망 바깥에서 이렇게 처음에 그 기다리고 있을 때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한 자동차에 한 20, 30명씩 탄 아들이 몽땅 다 같이 줄 딱 앉아 있어서 그렇지. 딱 앞서가는 사람이 뒤로 딱 가다가 제일 앞에 가는 아군 나만 야 다 왔다 서라 제 자리에 서라 이렇단 말이야. 그럼 우리 딱 선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대열 쪽에서 난 처음 가니까 이렇게 훌 내다보면 처음이고 따차 입은 게 따차라는 게 개털수업 아니야. 개털수업 입은 게 뚝 나왔는데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게란 말이야. 그래 뚝 나와서 반말해요. 다 앉아라 이렇단 말이야. 그럼 또 앉아요. 그러면 이 새끼 있잖아요. 그 쬐끄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손끝으로 치고 대가리 똑똑똑똑 두르면 인원을 해요. 엄마 이상. 엄마 할머니들이지. 누이보다도 더.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해. 인원이 한 35명이 뭐해? 35명분은 여기서 책임자보고 돈 내란다면 한 사람 3만씩. 그 증명서 없이도 그 돈 그렇지. 그렇지. 돈 내란다면. 그럼 우리는 이미
자동차 안에서 책임자인데다 벌써 돈 3만씩 다 줬거든. 야, 이건 철조망 건너가는 돈이다. 그래서 그 돈 3만씩 다 줬으니까 이 초 딱딱 매고 요래 하나 둘 대가리를 딱딱딱딱 때리면 그 인원 한 거 그 책임자가 인원이 다 맞습니까? 와는 그 조그만 아보고 인원이 지금 35명 맞지요? 이러면 맞아! 이렇게 또 반말을 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가 돈 준단 말이에요. 그 아줌마에. 그 놈아 이제입니까? 야, 여기서 벗어나지 맙시다. 아니 철조망 철조망 이렇게 총구들 이렇게 들어줘요. 개구멍을 걸려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어. 그럼 한 명씩 보복 전진해서 라진구 개방 도시로 들어가요. 총 박죽 쪽으로. 저는 좀 별난 장사 다 해봤지. 이렇게 또 굴고 있어. 제 돈 받은 것만큼 하나, 둘, 야. 셋, 인원 딱딱. 그럼 우리네 개처럼 거기 개발아 들어가요. 대낭 내고. 야. 대낭은 다 빈배낭이잖아. 빈배낭이지. 그러니까 납작하지. 상품 받으러 갈 때. 예. 다른 사람들은 정말 큰 배낭에다 천도 가지고 공업품도 가지고는데 나는 돈이 조금 할까. 전체로 이런 볼펜, 이런 짜다만 거 라이터. 네, 이런 사소한 거 가게다 딱요. 딱 한 배낭밖에 안 된다만 본 적이 잡으니까. 그래 그날도 지금 또 라진을 갔다 와서 새벽에 또 집에 와서는 또 장마 다 펼쳐놓고 땅 쭉 한 볼 펴고 개수를 확인하고 수첩에다. 라이터 120개, 원주필 400개. 맨 젠제부로 한 거예요. 눈곱대기 가득 달고 지금 밤은 자동차를 타고 하니까 이 형사라는 게 말할 수가 없죠. 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눈곱대기 가득 달고 지금 그 개수를 해고는 또 업돼서 지금 뭘 한 개가 저 이 앞에 거 저 빚지도 마다. 그래, 저렇게 하나 둘에 개수를 해고 또 적고 이러는데 문 두드려. 아침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예? 키 자그만하고 예? 그게 10월 초니까 코트를 입었는데 구르건색. 그런 코트를 또 입고 예? 남자들 일반적으로 잘 쓰는 이런 모자를 탁 쓴 신사 같은 사람이 문을 턱 내 턱 문을 여니까 그런 사람 턱 있는데 낯선 사람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신디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했거나 딱 우리 일동 두 세대 됐는데 옆집 이렇게 보면 아이 좀 들어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단판. 아 나도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래. 아 들어오세요. 그래 턱 들어와 보니까 나 여기다 지금 그런 거 가득 쌓아놨을까 이랬다. 이거 중국에서 가져온 건가 이런 단판 끓인다. 지난밤에 중국에서 이거 가져왔는가 이런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누구신데요? 우선 본인부터 신분을 알려줘야 제가 뭐 진솔한 얘기 나오지. 누구세요 할까나. 공민증 말고 자기 그 진떡 달린 거 볼까나.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처. 글자만 딱 보고 이름 아예 봤는데 바깥까지는 봤단 말이에요. 내 책이 읽지도 않았는데 탁 거둬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난 재진 기억 없으니까 이해 99년도 새해가 밝아서부터는 도강 한 번도 안 하고 라진 장사 계속 다니고 라진에서 찍은 상품 상장가 앉아 파니까 떳떳하니까나 뭐 이런 도보이부에서 왔다 해도 씁쓸합대다 해. 그래서 어떻게 도보이부 반탐처에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전 좀 다른 사람보다 이게 속에 담이 큰 담이 있어요. 하나도 떨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 집을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여간에 턱 이렇게 고체 앉으면 얼방자리 틀고 턱 이렇게 앉던 게 쪼조금 하여간에 어째 눈에도 아이 차고 얘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투로 차리느라 해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 눈에 아이 차니까. 그래 얼방자 턱 바로 앉던 게 도바이브 반탐처 박지도예요. 우리 사업에 큰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그대가? 예! 아, 나를 무슨, 저기, 대나무로 파견할 샷대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단 말이야. 우리 사업에 큰 인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방조를 받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나는, 난 기차다. 내 무슨 이라고.
아니, 내 무슨 거 도와주면 됩니까? 그러던 게, 이거 중국에서 가져가는가? 이랬나 말해. 아닙니다. 난 중국이란 거 아니다, 아닌다. 난 모른다. 우리 친구들, 내 누기누기 같이 우리 라진아 이거 찍어다 저 산장에서 이거 파는 게입니다. 하거나, 아, 이거 라진에서. 라진에 그 돈 거기까 철조망 들어줄까? 거기로 들어가 이게 물건 가져온 게입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물건 찍은 다음에는 산중턱에 서비 자동차들이 주로 저 기다립대다. 그때 나갈 땐 철조망 아이 듣대다. 자동차들이 떡 대기하고 서로 제 차에 오라고. 담배 한 값씩 주면 무산까지 이렇게 고쳐오는 차. 그러니까 무산 가는 사람, 청진 가는 사람, 무슨 함흥 가는 사람, 공화국 사차에서 다 없대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과 그 바가바이란 사람과 지금 이런 이야기 쭉 하면서. 그래. 우선은. 청진에 먼저 가야 됩니다. 도에서 딱 필요되는 인물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용 황송하고, 야, 내 같은 인간을. 여성혁명가 되는 줄 알았어. 나는 완전 이게. 초크공장 나가는 줄 알았어. 예, 초크공장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 나를 딱 3개월 잡아두기로 계획한 것 같아요. 어젠가 뭐, 3개월 분이 식량인데 식량 지고 갈 순 없다. 돈 준비해라. 난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몽땅 무산장마다에가 남기세요. 그리고 이놈이 내가 같이 가서 무산장마다에 가서 또 완전히 똥물거리를 싹 남겼어요. 삼장 못 가고. 그래 있잖아요. 그걸 무산장마다 다 남겨서 돈 쟀어요. 식량뿐인 줄 알아요. 갈아입을 옷 몇 벌 열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딱 가출해요. 이게 아이 소화가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이 더 더러운 저 깡패 저 개같은 소굴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현행물로 결함을 잡지 않았을 땐 족쇄는 아예 채웁디다. 내가 현행 잡히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수백 번을 넘나 다녀도 언제 한번 나는 두만강에서 잡힌 적이 없고 또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된 적도 없고 아, 한 번 딱 있는데 그건 또 다음번에 얘기합시다. 당장 가재. 아지 같이 2부를 가재요. 2부. 그 증명서. 증명서 때는. 증명서 때는 군 2부로 가재요. 그게 2부라는 게 군부와서 소속이잖아.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무산역에 턱 내려서 오른쪽을 꼬꼬지 가면 옛날에 그 행정위원회 자리가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 행정위원회 옆에 이부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거기 데려갔어요. 제 먼저 안을 또 나 막아대고 우자에 기다리라 그랬더니 안을 쑥쑥쑥 하던 게 청진 가는 증명서를 냈고 그 자리에서 떼가지고 나왔대다.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오다 나니까 오후 됐단 말이에요. 그 이부를 가기 전에 그 급행열차 차 시간 알아볼까나 밤 9시 몇 분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걔 우리 집에 이래 있는데 신랑도 퇴근해 오고 아 둘이 다 이제 그때 중학교 다닐 때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난 또 이제 청진 차를 타도 도대 그러니까 여기로 그저 한 8, 90km 되는 거리를 이제 몇 시간을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연차게 되길래 볼펜이랑 파란 돈으로 도중 식사 쌀이랑 싸가지고 들어와서 반찬이랑 해가지고 지금 도중 식사를 이제 쌌어요. 한 두 끼분을. 보이부 반탐처 박지도라 하니까 그 사람 밥까지 다 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청진 사람들은 감자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때 저 우리 남편 거기서 이제 저기 그래도 교원들이라고 감자 배고 그때 6개월 분져서 거기에 한 5-600kg 되는 게 그 우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한 배낭을 제가 쟀어요. 박지도 온 줄라고? 예. 아이고야. 그게 우리 집에는 그게 제일 좋은 게니까. 그거 한 배낭 메고, 그 다음에 도중 식사를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걸 배낭을 메고, 우리 아들 둘 다 말해줄라 지금. 역전 나왔단 말이요. 우리 남편이 있는 썹이 이렇게 좁으라는 게, 이거 패지 못하더라고요. 불안해서. 도저히 이게 우리 처가 비밀 정보원도 아니었었고, 뭐 국가에서 우리 처를 위해서 뭐 훈련 준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 그가 좀 깼다. 깨고 똑똑하다 말이야. 머리가 좋고 사람이. 아, 그 체제에서 살아봤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분명히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데리고 가는 거지. 이게 고조일이 아니다. 그런데 현에 도중에 이렇게 도망가다 잡힌 게 아니고 그 어떤 뭐 한 사건을 위해서 여기 연유돼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겠는데 족쇄를 채울 길이 없을까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것 같다. 우리 남편 벌써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나는 천진난만한 게 좋아서 희죽벌죽거리고 지금 혁명사업 하려고 그렇다고 좋아서 지금 따라갔단 말이야. 아두르는 차 밖에 있고 열차 바깥에 나는 바가바가 이렇게 마주 앉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남편 이거 패지 못하다 그런 게 올라와서 아 지도 넘지요 저 우리 처 좀 잠깐 내려가 만나면 안 될까요? 아 만나고 오라고 마음대로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쭉 내려갔어요. 저쪽으로 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여보
뭐 좀 집히는 게 없어? 어. 뭔가 이게 좀 속이 깨름하고 캥기는 게 없는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게 없는가? 야, 난 그때 우리 남편이 막 야속하고 원망스럽던데. 그래, 내가 그래서, 여보, 효조의 아버지하고 내 지금 살아서 좀 15년 세월 됐는데, 당신 날 아직도 이렇게 못 믿겠어요. 나는 법에 저촉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데. 남편은 김시열 최고만. 와, 왜? 그때 당시 계속 남조선 괴뢰도당 안기부 검은 돈을 먹고 어느 중학교 안동아? 그 선생도 이렇게 보이부에서 데려간 게 영어에 못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무산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지금 이기고서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거 피지 못한다. 그러네. 우리 남편 선을 잡았어요. 여보, 15년 나로 믿고 살았으면 이제도 믿어요. 나는 꼭 살아서 다시 옵니다. 믿으세요. 손 떠오르더니, 야, 엄마한테 좀 인사를 허리 굽혀서 좀 인사를 해. 아니, 아들 보고, 이거 엄마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런 말 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 해. 눈에 눈물이 저리 꼴딱 차던 게 툭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식기는 좀 차지가지고 아식기 좀 냉정해요. 아주 내성적이니까 아예 운단 말이에요. 근데 딸이 툭 울던 게 내한테 팍! 허리 끌어안고 팍! 안기던 게 엄마 꼭 와야 된다, 응? 아이고. 엄마. 엄마 꼭 오라, 응? 내 엄마 기다린다, 응? 그래. 엄마 살아서 온다. 걱정 나라. 우리 신랑은 제 눈에서 눈물 나는 거 아들 앞에서 안 보이려고. 이렇게 뭐, 난 이래 우리 운저 머리 쓰러지면 우리 남편 눈치를 볼까? 우리 남편 내가 눈길을 아예 맞았죠. 눈을 숨벅숨벅 하면 먼 서로 쳐다봅디다. 그때까지도 네. 느끼지 뭐. 나 아무것도 안 느끼지 뭐. 난 정청 하늘이니까. 그래서 열차 딱 탔어요. 열차 떠나서 지금 덜렁덜렁 가는데 나는 어디로 데리러 가는지는 지금 모르니까 새까만 밤에 내렸어요. 정진역전에서 수남 오항동까지 가는 게 어째 그렇게 멉니까? 요 새끼 배낭 한 번도 안 매줍대다. 그 무거운 감자 배낭을 자기를 주려고 갖고 온 것도 예. 아, 나는 청진역전에서부터 나는 어딘지도 몰라요. 모르지. 이 사람이 뒷고랑지만 계속 따라가도 걸어갔나? 계속 걸른단 말이에요. 새벽에 뭐 1시, 2시에 내렸으니까. 무슨 버스 있어요? 뭐, 거기 뭐 택시 있어요? 없지. 9년도 무리로 사람이 300마리 굶어 죽은 암흑이 3개인데. 불도 없어. 전기도 없어. 도로가 새까매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따라가서 새까만데 그래도 포상도로 있거나 걸는 거는 무산처럼 이렇게 막 돌밭이 아니거나 그런 데 그래 가다가도 무슨 다리랑강 같은 데서 지던 동지 여기서 조금 쉬고 갑시다. 그래도 언제 한번 내매겠다 말아야지.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D자로 생긴 이게 철대문 같은 데로 빙하고 들어가서 D자로 생 이렇게 D자로 생겼는데 옆구 두 마리 뭐 경비 시립대다 경비 아바이 하나인데 날 거기 들어가 자랍대다. 내일 아침에 만나자대다. 이 감자 가죽까지 약간 싫대요. 여기 사람들 주래요. 그래, 그 경비 아바이도 졌어. 그래, 그 10월 달인데 어째 더웠는지 뒷창문을 활 열어놨는데, 엄밤 한잠 다 해자고 무슨 국리를 했는가 하며, 난 평생 잊혀야 잊는 게 있어요. 내 이 뒷창문 떼서 달아놨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어디 명명갈로 쓸 때로 온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이런 별난 데로 또 철대문 같은 데 이렇게 돌아 여기다 또 걷어있고 여기서 자라내라지만 그때 약간 하자. 불안이 왔구만. 불안해지매 내 이 창문 뛰어넘어 어디로 뛸까? 아니다. 왜냐면은 내 떼야 벼룩이지. 이 나라 요 좁은 나라에서 나를 못 붙잡겠는가? 그러지. 아, 내 그럼 평생 만약에 내가 아이 잡힌다면 내 평생 숨어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죽어도 살아도 뭔가 깰 거 깨고 부실 거 부시고 검은 것과 흰 거 좀 갈라놓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자. 그때는 완전히 혁명가로 뽑힌 게 아니로구나 하는 예감이 들어갑니다. 어쩐 일인지 사람이 이 말투가 이전에 우리 집에 왔던 말투가 아이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속 자라이. 그 다음에 국리가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이튿날 아침이 턱대니까 이 사람은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알아오래요.
그래 뚝뚝뚝뚝 따라갈까나. 뒤자로 된 그런 건물 여러 두 마리에서 내 경비실에서 자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저쪽으로 마당으로 걸어가던 게 이렇게 톡 들어갈까 이게 복도고 이게 칸칸이 뭐 이렇게 있었대. 나를 저 칸은 문을 열어줘 들어가는 게 바깥으로 열쇠 딱딱 건단 말이. 아차 잡혔구나. 이것들이 나를 이제 해볼까나 잡아였는 게 이렇게 데려왔구나. 그런 개 거짓말하면서 네. 생 거짓말하면서 예. 아이고 그다음에. 이 개 같은 새끼를 내 요거 또 또 기관총으로 새끼를 저리 그래서 내 계속 나는 서원이 그 서리 없는 권총이 좀 낸 데 있어봤으면 요 새끼 들어오는 거 저리 개야 쏴버리고 내 어디로 도망치기 싶더라고. 요 새끼 몇 시에 들어온가 본데 9시 되니까 들어옵니다. 아 이 또 반탐초 봐가봐 어서 썩어서 쓸 게임다. 예, 예. 딱 들어옵니다. 내 눈길이 형 쌀쌀하다 말 자기도 나 어제 전에 같이 오던 기차칸에 몇 시간 동안 같이 오던 사람이 아니란 말. 이제는 쌀쌀하지. 이 새끼 버적버적하고 삼면 잡고 있잖아요. 그 터열던 게 거기서 우린 데서는 16절지라잖아. 여기는 A4용지라 A4용지라 그지. 이런 것도 꼭게 턱 내놓으면 볼펜 하나 줍대다. 뭐라 턱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 물건은 내 뭐 이렇게 화장품이랑 갈아입을 옷이랑 가방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건 자기 보관해 주겠대. 여기 여기도 안 두고 자기 한 개도 안 다치겠을까. 돈은 또 얼마인가 내놓으라. 다 내놨지. 그래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는 다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란 대로 해야 너 가족 다시 볼 수 있다. 협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라는 거야. 이런 거 턱 두껍게 턱 내놓으면서 너 야 이미자 야 이놈아 너 이 새끼야 너 대가리 털이 돋아서 지금까지 법무 위반한 건 100% 써야 너 여기서 살아나서 너 가족 다시 볼 수 있다. 알갔어? 아이고야. 이런 나만 대가리. 머리라도 안 해요. 너 대가리 털이 돋아서 오늘 요 순간까지 너 법무 위반한 건 이따 100% 쓰라 해. 너 그렇지 않다간 너 가족 못 만난다. 아이고야. 에?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 게 없습니다. 쓸 게 없습니다. 야, 쓸 게 없습니다. 나 이래요. 나는 행물로 잡힌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할 밀어대지까나. 나왔대다. 3, 4일 안 들어왔대다. 나 그 안에서 그것 좀 먹고, 앞치마로 들은 여기다 세타연 이런 식당 보이들만 쓰는 수건을 쓰는 여자들이 쟁반. 쟁반에다 밥에 국에 반찬은 요렇게 무슨 세 가지. 밥도 이 밥입니다. 그리고 요 수저를 딱 해서 끼마다 들여온단 말이에요. 끼마다 새끼로. 밥은 새끼 계속 들어오는데 잘 먹었어요. 편안합니다. 그게 99년도 일인가? 예예. 예. 아이고야. 한 사날 되니까 들어오게 다 썼냐. 그동안 다 썼겠지. 한 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떡떡떡 걸어와서 떡. 날 또 보던 게 왜 안 썼는가 하더라고. 저 쓸 게 없어요. 너 진짜 없니?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나 없어요. 나 쓸 게 없어요. 했거나 여기까지 와서 썼는가 하고 이러고 들여다보던 게 떡떡떡떡떡 걸어서 저기 우자에 가서 삼면 잡고 가방 안에서 무슨 이만한 거 문건 같은 거 16절지 여기 A파 역지 턱 보이는데 저기 떡 섰는데 난 뭐 북한에서는 안개란 거 모르다 눈이 완전히 나쁘단 말이에요. 턱 꺼내 들고 보는데 밑에 공인도자에 떡 있고 시퍼런 이렇게 뚝지게 무상군 보이부 이 글자만 보이고 그 위에는 뭐라고 썼는지 아예 보였대다. 그래서 내란 게 그랬어요. 그게 뭔데요? 야! 너 이래도 이거 안 쓸 게 없다는 게야? 이게 그래 내가 그랬지. 그거 좀 가까이 난 눈이 나빠 안 보여요. 이거 가까이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서 그 앞에 가서 탁 잡아채 딱 봤어요. 탁 잡아챘어요. 탁 잡아채 보일까나? 임의자의 자료. 아이 북한에서는 임의라니까. 임의라니 자료. 무상군 보이부 명판 공인명.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보이부 것들이 전체로 그 자기네 그 비밀 정보원들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이고 그게 거짓 자료도 있고 뭐 무슨 자료도 있는 거 이 많이 두꺼운 것도. 내 전체로 도강에 살아간 거 이게 여기 다 있다는 게요. 쓰라는 게요. 야
옛날에 강반석이 무슨 김영지기를 붙잡아 간 다음에 뭐 경찰들이 와서 지부수색할 때 무슨 막 찍고 쫙쫙쫙 야 뺄팀에 봐라 나는 이거 딱 배운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쫙쫙쫙쫙 찍어짱 파다 탁 때려대기네 이랬어요. 박지동범 이 대단하다. 아이 대단하다 마다 살아서 돌아온 게 어째서 살아서 돌아왔는가 하는 증거를 이제부터 말해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민생단 자료예요. 바로 이런 게 민생단 자료예요. 어? 혁명 사태한 건 다 그대로 다 써놓는다만 나 혁명 역사가 머리 꽉 찼다만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응? 70평생을 이 민생단 놈들 때문에 정말 그 해고록에다가 아까운 혁명가들 민생단 자료 때문에 다 나한테 죽이다고 수령님께서 평생 동안 가슴침에 후회한 게 민생단 자료라고 이 민생단 자료로 나를 죽이다고 와우 와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이름이다. 네 이기는가 내 이기는가 두고 보자. 네 이기는가 내 이기는가 너 법에 들어왔으면 너는 깜짝 못하고 썩어지게 됐어. 죽으나 사나 흑백은 후회할 일이지 오늘은 장담 못해요. 네가 이 새끼 문을 팍 차고 나갔대다. 또메 가만 놔뒀대다. 딱 일주일이 되니까 낮에 점심까지 먹었어. 오후 한 2시, 3시 때인데 요 새끼 탁 들어오던 게 나오라 탁 이립니다. 난 집으로 보내는 거야. 내 지금 60이 넘은 게 이 정도면은 내가 39살인데 딱딱딱 그러나 아 보일까나 굵은색 권총색 벤츠 안전부 앞에 번호가 17이잖아요. 17번호로 딱딱 벤츠를 내 앞에 딱 들이면 여기 타라 딱인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내 좋아한단 말이 이때까지 나를 검토를 했구나. 네가 얼마나 불구리 투지가 있는가. 아 이제서 나를 이 차에다 멋있는 벌가에다 태우고 혁명가로서 올라대륙한 거야. 그랬단 야. 말이에요. 짠. 박아봐인 앞에 기사가 같이 안 나한테 청진시내를 이렇게 내다봐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볼까 청진역전이 보인대네. 그 딱 맞은편에 저걸로 갈까나 더 보입니다. 그래 그 길을 해서 난 뭐 여기 청진역전으로 왔구나.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때 영 좋더라. 마음에는 예? 이기고 나온 것 같은 게 예! 이게 쑥 무람수의 언덕길 같은 조금 골짜기 같은 것 같은데 시커먼 절대분이 턱인데 그 앞에 뚝 서던 게 바가바이 조그만 게 도토리만한 게 쫑들어가 내려가서 스위치꾼가 뻥 절대문 열린단 말이야. 그리고 2차 찌익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간담이 서늘합대다. 간담이 서늘하더라고. 벌써 이 징하고 전기를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감옥 쏘구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찌익 들어가 떡 서있거나 여기다 뭐 두줄에 별, 두알, 두줄에 별. 이 비밀경찰들은 조만간에 군복 아이고 계속 아니. 사복 입다가 딱 이런 이런 건물 안에서는 딱 전복 이런 것들이 서너 마리 나옵니다. 나를 완전히 어느 국제 간첩으로 봤습니다. 서너 마리 이렇게 턱 나와서 야 이미 장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이런 조그만 이런 경비실과 두 안대를 떡 데려가고 이따 것들은 턱 차만 맞이하고 이따 그 어느새 다 사라지고 없을 때다. 바가바이도 사라지고 없고 바가바이도 사라지고 딱 이용겸이 한데 이제 나온 중에서 여기다 두 줄에 별 두 알인가 한 알인지 난 잘 모르겠어. 이매 좀 벗어졌어요. 그런 게 나려는 경비실 같은 데 턱 들어왔는데 자꾸 아래로 훑어봅니다. 근데 거기를 턱 들어갔는데 철가닥 캉! 치! 쨍! 무슨 자꾸 철가닥 보일까? 이런 조그만 경비실 같은 데인데 여기를 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감옥이더라고. 감방! 나를 이런 데 지금 떡대로 하는데 아마 자꾸 나를 그게 지금 나를 담당 도보이부 안탐처 예시몬이란 말이야. 그게 나를 담당했길래 나를 인계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항아발 날 아래 오히려 훑어보던 게 너 몇 살이야? 이때다 그래 39살입니다. 아
나이 대비는 어려 보이는구나. 아, 대단히 어려 보이는구나. 그런 게, 이름이 무슨 이렇게, 이렇게, 그래, 식구는 저래 말하는데, 식당 보이 아줌마의 정도로 들어오더라고. 날 따라오래. 니 저 아줌마에 따라가서 아줌마 하란 대로 하래. 그래, 가니까 무슨 목숙한 같은데, 날 홀라당 뺏깁대다. 몸 수색 다 하더라고. 이 브라자까지 싹 뺏기고. 그러고, 반주 검술 싹 뽑습대다. 단추란 단추 다 뜯습대다. 아, 이거 나를 부르자에다 여는구나. 아이고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고리가 돼서 이게 지금 이게 나를 구르자다 이럴까? 무슨 고리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보이부. 보이부. 더 보이부. 더 보이부. 군 보이면 걸치지 됐고 얼굴 하나 못 보고. 그럼 이놈이 우리 집 오기 전에 군 보이부에 들러서 내 자리를 다 뽑아가지고 왔지. 그러게 이게 뭐 군무상군 보이부 명판 딱 있는 게지. 고무줄 다 뽑지. 단추를 싹 가세를 빼꺼내대지지. 그 다음 또 다시 데리고 있자 항아바이 데리고 그, 뭐, 내 인사라는 게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거 뭐, 이유도 없이 나를 이렇게 깼다가. 그렇지. 아, 이거 단수를 다 꺼내버려. 이러니까 내란 게 완전히 지금. 이러니까, 너 많이 지금 벨이 돋았구나. 저기는 화났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니 지금 벨이 많이 돋았구나. 그래도 너는, 어서는 알소. 조롱 안에 갇힌 새 됐다. 그 와봐. 조롱 안에 갇힌 새 됐다. 어서는 날지도 못한다. 이름이 나를 야주 주던 게, 철가닥 쿵쾅쿵 하던 게 무슨 사람들이 두렵대다. 그게 지금 구르산 개어들이란 말이. 걸어라, 앞으로 걸어라.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 무슨 때려놓겠어, 발찌를 차겠어. 툭 나와서, 이건 쫙 복도고, 감방이 툭 이렇게 세살짝짝하는데 사람들이 졸음하다. 누가 졸음하다. 싹 일어서 내다봅대다. 그리고 요 옆구리에서 뺑 돌아야 척 안에다 닦거든. 척 안에 들어갈 땐 요만한 철 개구멍 같은 개구멍과 개들이 둘러나나 개만 겨우 들어갈 그런 구멍 철도면 열심히 착각착각이 들어가래. 그러니까 개에서 들어가나 업대서 업대서 이렇게 이렇게 네 발로 개 들어가야 돼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아, 그 감방에 들어가는 거. 예. 그다음 감방에 들어가면 널찌한데 여자들이 두술로 두 줄로 앉았는데 인원도 아예 가서 들어가자마자 구부러 가고 구부러 가고 딱 치고 울었어요. 여기까지 1탄입니다. 저도 입술이 목 안이 바짝 마르네요. 아, 저도 이런 형식으로 끌려갔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나는 또 개구멍으로 안 들어갔거든. 거기 감옥 들어갈 때. 단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에 집중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 주제의 1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